제8대 전반기 의정부시 의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각 상임위원장에게 주요 선거와 앞으로의 의정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. 이상범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위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제8대 의정부 시위의 전반기가 마무리할 시점입니다.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. 2년이 뭐 금방 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정말 3선 의원님들 계시고 다또 2선 이렇게 재선 의원님들 계신데 제가 위원장 맡아서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많은 협조로 지난번 이번까지는 잘 지낸 것 같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례나 또뭐 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정회를 했었든지 그걸 토대로 결정을 지었다.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2년여 동안 가장 잘했다, 기억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소개 좀 해주시죠. 제가 원래 시의원 되기 전에 항상 의정부의 이게 골목길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뭐 미세 이런 그런 거에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독일에 우리가 연수를 한번 갔는데 거 가니까 골목길 청소차가 아주 적어요. 아무 골목길도 다닐 수 있어요. 그 흡입도 하고 먼지도 빨아가지고 뒤로 담을 수 있는 딱 그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의정부에 제가 그거를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도에서 예산 받아서 의정부에 5대를 구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운행 대기 중에 있습니다. 7월부터는 후반기가 시작됩니다. 의정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. 전반기에도 뭐 많이 느꼈지만 후반기에 어떤 자리나 어떤 직책을 맡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2년 임기 남은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열심히 했다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. 단 하나,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다, 이전을 한다, 이랬을 때 이전하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고 굳이 있던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이것을 건물을 잘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대책이 없었던 것 같은 제 느낌이 들었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떠나는 건물보다도 새로 기존 있는 건물들도 잘 활용해서 또그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, 또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와서 취미 생활이나 할수 있는 이런 공간 등등 그런 것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끝으로 의정부 시민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늘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될 때, 저는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. 그 노동계에서 사실 뭐 가시밭길 걸었죠. 좋은 일은 별로 없지만 의회에 와서도 또 시민들의 심부름꾼이 되니까 어떤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이라도 시민분들께 함께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의정부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